大家好，我是张根硕，见到你们很高兴，我想你们了。한국 영화제의 홍보대사 자격으로 이렇게 중국을 다시 한번 방문할 수 있게 돼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행사를 통해서 많은 중국인들이 한국 영화에 대해서 좀더 많은 관심을 갖고 또두 나라 사이에 이런 문화 콘텐츠의 교류가 더 많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저도 홍보대사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타워 포함되어 있지. 타워라는 영화를 추천해드리고 싶은데, 이게 사실, 제일 어려운 게 사실, 너무 재밌는 영화들이라서, 한 가지만 고르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타워라는 작품을 저도 이제 극장에서 봤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긴박하고 좀 손에 땀을 쥐면서 긴장감을 놓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스토리텔링이 너무 좋아서, 오늘은 타워를 추천해드리고 싶네요. 이게 사람이 많을 시간대에는 일부러 관객분들이 영화를 보는 데에 혹시나 제가 방해가 되는 건 너무 싫어서 저 역시도 관객의 한 사람으로서 영화에 좀 집중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좀 조용히 왔다 갔다 하는 편이고요. 반대로 좀 정말로 조용히 영화를 보고 싶을 때에는 심야 영화를 좀 많이 봐요. 12시 넘어서 하는 영화관에 편하게 가서 보기도 하고. 네. 그리고 용돈이 남으면 영화관 하나를 다 빌려서 봐요. 작년에 한국에서 열린 중국 영화제 행사 때 일대종사가 개막작이었잖아요. 저는 그 작품을 굉장히 재밌게 봐서 반대로 제가 영화관을 빌려서 팬들에게 그 영화를 볼수 있는 기회를 줬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영화 안에서는 제가 표현할 수 있었던 캐릭터가 아직까지는 좀 제한적이었던 것 같아요. 25 전까지의 표현할 수 있는 그 밝고 장근석이 가장 어울리고 또 귀엽고 그런 캐릭터들을 많이 연기를 했다면 앞으로는 좀더 남자 냄새가 나는 그런 영화를 또 그런 캐릭터를 찾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래도 한국 영화제다 보니까 한국 영화 중에서는 좀 어둡고 다크한 역할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살인자라든가 아니면 말이 없는 킬러 같은 고독한 느낌? 네, 그런 것들도 표현해 보고 싶고. 반대로 중국 영화에 출연한다면, 요즘 중국 젊은 세대의 연애 얘기를 담은 그런 러브 스토리도 한번 해보고 싶은 욕심도 있고요. 3개. 네, 알겠습니다. 끝! 네, 그럼 같이 아, 합작하는 잠깐만, 이유 안 물어봐? 네? 왜 좋아하는지. 좀알것 같아서. 아, 뭐, 아예 이유 있어요, 이유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손짓 투시. 아, 중국 영화 중에서 3개라는 작품을 좋아하는데, 네. 그게 사실 좀, 제가 그 영화를 봤던 관점은, 배우로서의 관점에서, 같은 남자 배우의 연기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보기 위해서 되게 수차례 걸쳐서 봤어요. 한 6번 정도를 봤었는데,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거는 그 작품 안에서, 물론 여러 가지 요소들도 있지만, 그 배우 양조위의 그 눈빛은 제가 중경삼님을 보고서 처음 이제 저런 배우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그 눈빛을 유지하고 더 깊어진 연기를 보면서 배우로서 좀 카타르시스를 느꼈었던 것 같아요.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리안 감독님하고도 한번 같이 작품을 해보면, 더 제가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배울 점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고. 아, 예전에 기사에서 본 적이 있어요. 아, 진짜요? 네.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혀 안 닮았다고 하는데? 네. 네. 아, 근데 탕웨이 씨도 그 기사를 보고 제가 이제 누군지 찾아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닮은 건 모르겠고, 일단 결혼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기회가 되면 저도 중국 배우 분과 그런 영화가 아닌 실제 사랑을 한번 나눠보고 싶네요. 드라마는 집안에서 굉장히 편안히 볼수 있는, 그리고 또 기다리면서 볼수 있는. 하지만 영화는 그 작품을 보기 위해서 직접 찾아가서, 영화에 흡입이 되어서, 영화 하나가 되어서 그 작품을 느끼는 것, 그런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웨이보를 처음 시작했을 때 제가 그 공약을 걸었던 게 1,000만이 넘으면
만리장성에 가서 춤을 추겠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내일 모레 가요. 이번 한국영화제에 초청이 돼서 중국에 온 것도 너무 영광이지만 제가 팬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한국 돌아가기 전에 만리장성을 직접 찾아갈 예정입니다. 1800만이 넘는다면 중국 여배우와 소개팅을 하겠습니다. 네, 한국영화제에 이렇게 홍보대사로 위촉이 돼서 중국을 찾아올 수 있다는 게 저한테는 가장 큰 기쁨이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번 행사를 통해서 한국영화에 대한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